컴백할 때마다 자체 기록 경신. 카멜레온처럼 변신이 다양한 그룹, 본업 잘하는 무대 천재들입니다. Kiss the Radio Got Talent. 오! 누구신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카메라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그 카메라들 있죠? 네. 네.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이도입니다. 그리웠어요, 이 목소리. 그리고 이도.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레이븐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서호입니다. 예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핫핑크로 핫하게 돌아온 원어스 환웅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막내 시온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반갑습니다. 원어스 건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터 라디오를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온 씨가 네. 저희 이제 목요일에 고개 원위의 동명 씨와 쌍둥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데키를 나온다고 했을 때 혹시 뭐 이야기가 오갔나요? 안 그래도 제가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네. 나 거기 계속 나가 이러고서는 네. 자기 자랑만 하고 그냥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뭘 하고 와 이러면 그냥 나는 맨날 해 이러고서는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약간 뭘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얻은 건 없습니다. 아뭐 조언이라든가 그런 네. 것도 없었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동명 씨는 거의 나갔을 때뭐 어떻대요 본인이? 뭘 했대요? 항상 근데 스케줄 여기 라디오 나올 때마다 되게 네. 재밌게 준비하고 항상 재밌다고 계속 재밌다고만 자랑을 하고 뭔가 그런 조언은 없었어요. 그렇군요. 아 그래도 뭐 재밌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아, 네. 네.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하로 바로 들어갈게요. 정규 앨범 Devil이 초동 판매량 9만여 장을 돌파하여 자체 최고 기록 경신을 경신했습니다. 최고 기록! 와우. 사랑해 달인들! 감사합니다. 이제 앨범을 낼 때마다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이븐 씨, 네. 이런 기록들 보면 어때요? 항상 이렇게 매 앨범마다 또 발전하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우리 달인들께서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또 저희 멤버들도 뿌듯하고 또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많이 기록들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기록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환웅 씨. 저는 사실 네. 음악방송 1위 후보까지는 저희가 한번 해봤었는데 시원하게 한번 방송 1위를 한번 제대로 딱 좋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록 한번 세워보고 싶다 있으신가요? 저는 서우 씨? 저는 예. 게임 신기록을 그 네. 팀으로서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네. 신기록을 좀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임인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원어스가 멋지게 준비한 앨범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데브. 자, 요 앨범 소개 혹시 담당이 있으신가요? 원래 담당은 전데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러면 건희 씨 뭐야? 네, 저희 원어스 이번 첫 정규 앨범 데빌은요, 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데빌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좀 주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아, 마이웨이로 이제 가겠다. 네, 그럼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 그러면 이제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죠?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반박불가는요 네. 시기와 질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데빌이라 불리는 자들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외치는 아주 악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굉장히 당찬 그런 곡입니다. 근데 진짜 뮤비만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악동들이에요. 혹시 본인들이 이제 데빌인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네. 여섯 명이 각자의 캐릭터인 데빌이 돼가지고 네. 자유와 해방을 좀 마음껏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 일단은 그래요 그래 일단은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멤버를 이제 한번 포인트 한번 지목해 주세요. 아. 자 하나 둘 셋. 오 어렵다. 아 어려워. 사실 저 다들 엄청 잘했거든요. 하루 종일 선택하시는 다들. 근데 자 그럼 하나 둘 셋을 다 했을 때 와 환웅 씨가 본인을 뽑으셨거든요. 아~ 네. 일단 말고는 이도 씨가 제일 많이 뽑힌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아쉽네. 환웅 씨. 네. 본인을 뽑은 이유는? 아 저는 네. 우선은 악동이라는 그 말에 예. 뭔가 제가 좀 무섭지면서도 살짝 되게 재치 있는 아~ 그런 느낌을 잘 살리지 않았나 아~ 싶어서 한번 절 뽑아보면 또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기자기 해야죠. 그런 캐릭터는 또 제가 잘 살린 것 같아서 다른 멤버분들은 이거 동의하는 바인가요? 오케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냐면 CCTV를 들고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안 무거웠어요? 저는 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렇게 무겁진 않았는데 또 네. 이거를 또 카메라 앞에 되게 멋있게 표현해 보려고 네. 휘둘러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고가의 카메라 앞에서 네. 가까운 위치에서 휘둘러야 되다 보니까 네. 살짝 휘청휘청하면서 마음이 아주 그냥 쫄깃한 네, 쫄깃쫄깃하더라고요. 휘청휘청하고 그냥 네. 그냥 막 카메라 막 앞으로 막 달려오고 막 네. 맞아요. 그리고 이도 씨를 뽑아주신 분이 누구누구시죠? 저랑 시온입니다. 레이븐 씨와 시온 씨. 네. 시온 씨는 왜 이도 씨를 뽑으셨죠? 되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네. 이번에 이도 형이 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진짜 꿈에 나오면은 아 무섭겠다 싶은 그런 표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레이브 씨가 뽑은 네. 이유는 또 우리 멤버 이도가 네. 평상시도 굉장히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인데 네. 이번 뮤비만큼은 또 이제 앨범처럼 데뷔 그 자체지 않았나. 정말 이도 씨도 표정을 예? 표정을 정말 데빌로 잘 지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뭐 이두 씨도 동의하는 방인가요? 저는 그냥 저를 내려놓고 했는데 예, 예. 주위 사람들은 저를 약간 좀 정신을 나간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네. 약간 그 살짝, 컨셉이 예. 약간 조커 느낌이 그런 게 있었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데 네. 주위 사람들이 그거 막 조커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뭐 머리 색깔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났던 것 같고 그 카메라 바라보면서 쓱 웃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나는 이 순간 나는 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닌 느낌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스의 안무 또 짚어야 되는데 이제 환웅씨 요번 안무 포인트는 뭐예요? 요번 안무 포인트가 사실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사실 이번 앨범 제목도 네. 데빌인데 사실 전작이 사실. 라이브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네. 이제 퍼포먼스도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들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댄스 부스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짜 발에 불이 날아갈 것처럼 진짜 땅을 비벼대면서 미친 듯이 네, 추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 멈춰주세요. 아니 저한테 사실 네. 이제 제 눈앞에 뮤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표정 보이시나요, 이도 씨? 야 이거 진심이에요. 이거 진심으로 하신 거거든요. 환웅 씨가 다 보일 거예요. 예, 악물고 그냥 네.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래 킬링 포인트 레이븐 씨는 뭘 고르셨다고요? 제가 고른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또 이제 아무래도 이번 노래 또 되게 재밌는 요소가 네네. 제 중간 부분에 이제 후렴구 부분에 네. 야 빠져라고 이 파트가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또 킬링 포인트로 이렇게 정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럼 제대로 막 야 네. 빠져라고 요 정도 말고 아, 네. 네. 제대로 하듯이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약간 마이크도 네. 녹음실 봐. 녹음실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 좋은 마이크니까. 야 연기를 앞에부터 해야 돼. 앞에부터. 반말 말고 반박불로부터.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거기부터. 사랑은 반박불가. 야 빠지라고. 아이고 짜증 난 상태예요. 네, 야, 빠지라고 그냥. 감정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희 씨가 생각하는 네. 킬링 포인트.
여기 말고 아,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없나 봐요. 아니 뭐 하더라도 얘기해.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파트는 서호 형의 네네. 극강 고음 파트가 있어요. 아, 아~ 네. 또 이제 브릿지 그... 끝나고 빈자린 없어. 화가 잔뜩 난 파트가 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서호 씨도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이렇게 그랬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원어스의 반박불가 요거를 한번 라이브로 만나볼까 하는데 아,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원어스의 라이브 청해 보도록 할게요. 반박불가. 반박불가 원어스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요. 야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중간에 그 살짝 춤도 보여주시고 아까 그 환웅 씨 그 부스터 춤도 네.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네 살짝.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지금은 그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뭐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굉장히 반짝반짝한 무대 의상으로 지금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대 보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도 씨, 네. 그 아까 작가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안 추우세요? 혹시나 추우실까봐. 아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조심 제작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아내가 없어요. 네. 운동을 또 요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만큼은 또 보여줘야 되지 않나. 화끈하다 화끈해. 작가님께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라는 그런 맞죠? 그거 눈빛으로 보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키스 라디오 갓 탤런트 키가테 오늘은 원어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탤런트 재능을 마구마구 뽐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총 3개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키가텔 첫 번째 스테이지 들어가 볼게요. 탤런트 스테이지! 와우. 말 그대로 여러분의 탤런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보 문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혜림님께서 1집 앨범 수록곡 중 Youth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한 소절 길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 어스 짱어스 수록곡까지 맛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요번 앨범 수록곡이 몇 곡인 거죠 그러면? 총 11곡입니다. 와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앨범 그 수록곡들을 좀 한 명씩 메들리로 있을까요? 그냥 자기 파트들 그 짧게 짧게 네. 곡 소개 간단히나 이도 하고 싶은 거 먼저 체감하면 그냥 하는 걸로. 그러면 또 혜리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럼 제가 빨리 유스를.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원어스도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일단 또 네. 청춘을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짧게 한 소절 바로 들려드려 볼게요. 5번 트랙입니다. 네. 알고 싶은 너의 하루는 어땠나요? 괜찮아요 다 때론 힘들고 때론 아팠죠 내겐 너무 좋았던 기억 감미롭고요 그리고 시원씨 바로 이어서 저는 저희가 딱 한번 이제 무대를 보여드린 선공개곡이 있어요 콘서트에서 처음 보여드렸는데 네네. 식은 음식이라는 곡인데 서우형이랑 레이븐형이 이제 또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네. 와우. 3번 트랙이죠 네, 맞습니다. 진짜 좋아요 곡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해도 돼요. 저희 곡인데요. 우리 지금 홍보하라고 나온 거예요. 스파이 너 스파이야? 아니 뭐 지금 홍보하라고 나온 겁니다. 마음껏 하세요. 시영 씨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식은 음식처럼 남았네요. 곧 있으면 버려지겠죠 천분의 탓인 것 같아요 그립죠 따뜻했던 내가 아 식은 음식에 네. 비유한 거구나 이별을 이별에 대한 네. 권태기를 네. 식은 음식이란 또 주제로 썼었어요 천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웅씨가 좋아하는 곡은? 네 저는 사실 이 곡도 저희가 저희 콘서트 당시 때 한번 보여드렸던 곡인데 네.
제목부터 아주 강렬한 뿌셔라는 곡. 뿌셔. 네, 굉장히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굉장히 발랄하면서도 되게 느낌 있고 에너제틱한 그런 곡인데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 6, 7, 8 거기 잠깐 어딜 보니 여기 있잖아. 안녕하세요. 동화 속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아니 안녕하세요가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서우 씨. 저는 이번 앨범에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아주 긴 빈바인.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쓴 곡입니다. 네. 시공간을 네, 시공간을 초월했어서 막 거꾸로 흘러가서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야, 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이거를 어떻게 뭐 줄여서 부르는 그게 있나요? 네. 우시꺼 우시꺼로 네. 합니다. 아 우시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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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시꺼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5, 6, 7, 8 세상의 끝에 있어 시간을 거슬러 함께 할 수 있다면.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레이븐 씨. 네, 영재요. 예, 예. 아,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네. 없는 건가요? 예. 그럼 레이븐 씨. 네, 어떻게 부르셔도 예. 편하신 대로 불러 주세요. 예. 저는 또 What You Doing이라는 코스믹 PD님께서 좋은 또 곡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네, 약간 너는 뭐해라고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또 신나는 곡이 있어요. 9번 트랙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5, 6, 7, 8 평소 같은 날들 드라마는 그저 BGM 종이 뒹굴어도 맘은 계속 센 채 어쩌구 저쩌구 예. Yeah. 어쩌구저쩌구까지 막 듣고 싶죠 여러분. 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맛보기입니다. 야 그리고 BGM을 BGM으로 BGM 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도 씨. 저는 이번에 제가 방 활동 중에서 했던 인트로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끝이 없는 미래의 길 포기와 다른 저 빛이 다르면 어때 Uncommon. 인트로 트랙이었던 거죠. 네, 인트로 네. 야, 너무 좋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워낙 그 거의 뭐 지문 수준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수록곡들이 있지만 요 곡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네. 그러면 네.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0084님께서 건이가 개인기도 많고 개인기 뺏기도 잘해요. 원어스의 새로운 개인기들 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 개인기가 많으신 거는 뭐 알고 있지만 뺏기도 잘하신다고. 웬만한 건 좀 뺏을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일단 뭐 요거 한번 뺏어서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제 거의 유일한 개인기거든요. 오, 네. 오, 트럼펫 불기. 오. 아. 우와. 오. 느낌이 연습하지 말아주세요. 거기서 멈춰주세요. 얹어서 네. 다른 악기 또 보여드릴게요. 아, 또 악기가 있어요. 네. 전통 악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 원스 가자를. 야, 심금을 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형문화재. 그리고 또 뭐 그 도전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다들 처음 저희 네. 멤버들은 너무 익숙해 하긴 하는데 네네네. 좀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신기해하는 개인기가 에코 예. 개인기라고. 네, 좀 처음 입문용 곡은 이제 박효신 선배님의 눈의 꽃을 좀 짧게 원키로 예. 네. 죄송합니다. 이제 예. 벌스라서 아, 네. 네네. 보통 그냥 부르면 어느새 길어진 이런 노래인데 이제 에코 버전 창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삑 어느새 색이 길어진 그림자자를 다다라 서서서서
단감의 미들이 난 어둠 서서 그 그대와 바가거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야~ 아니 솔직히 이거 하는 분들 몇 보긴 했는데 네. 디테일이 다르네요. 아~ 지금 또 마스크를 써서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마스크 없으면 숨 포인트를 조금.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서우 씨가 또 무슨 개인기가 아~ 하나. 네. 사실 이 예. 개인기를 찾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 네. 3년이라는 네. 시간이 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뭐 게임을 하는 건 뭐 게임을 따라하는 건데 네네. 이 게임을 하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아. 개인기입니다. 예, 예. 그 유명한 달리기 게임. 달리기 네, 게임. 그 달리기 게임 있습니다. 컴퓨터 달리기 하는 게임. 네. 악태 달리기. 네. 꼬리들 예, 예, 꼬리들 예, 예, 런너 예, 예. 런너 꼬리가 여러 개 달리는 그 게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황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딱 게임 시작할 때. 네. 그냥 그 하늘에서 떨어질 때. 이러는데 이제 어떤 Z 눌러야 되잖아요. 네, 네 아저씨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뭐냐면 똑같아요. 저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똑같아요. 네. 아 근데 그 다른 멤버분들은 요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게임을 비슷한가요? 네. 잘 하는데 오늘 마스크를 써준 게 정말 고마운. 아 맞습니다. 아, 네. 얼굴이 일그러지고. 네. 오케이. 네. 건희 씨가 그러면 요것도 사실 빼실 수 있는 거죠? 별로 욕심이 안 나요. 네. 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희 님. 안 뺏겼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영이님께서 우리 애들 애교 진짜 잘해요. 한번 시켜보세요. 아유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냐 소리 절로 나올걸요. 이왕이면 남자친구 모드로 애교 보여주세요 하는데 자 그러면 원어스에서 애교 담당하시는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다들 남을 뽑았죠? 네. 자, 그러면 건희 씨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마이 갓. 좋습니다. 뭐 네. 시간을 드릴수록 이건 더 주목이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알죠. 네, 그럼 이제 뭐 지금 기 터질 것 같은데? 네. 당했어요. 네. 데키라 최고입니다. 네. 건희는 네. 지금 커피 우유 먹고 띠뿐데. 오케이. 에이 멤버분들 좀 받아줘요. 네, 너무 귀여워. 저희가 이런 거에 면역이 없어. 커피를 사고 싶다. 항마력이라고 하죠. 서우 씨 너무하네요. 아, 서우 씨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메라 바로 보고. 세븐에잇. 떠호는 장난감이 좋아. 좋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도 씨 박수 치는 그 사운드가 너무 작았어요. 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도 씨, 아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 저는 그냥 괜히 느낌이 왔어요. 아~ 네, 뭐 이게 뭐 벌칙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도 씨 거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좋은 거예요? 그럼요. Let's go. 와 집중된다. 나는 왜 귀가 아니라 가슴이 빨개질라 그러지? 떨려. 잠깐만 쳐다보지 마세요. 안 볼게요. 오케이. 아니 뭐 그러면 조금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게 석현이님께서 오토캐송을 듣고 싶은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오렌지 100개 먹은 것 같은 상큼한 버전, 뭐 치명적이고 섹시한 뱀파이어 버전, 우직한 뭐 돌쇠 버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버전 보여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토캐송 혹시 아시나요? 네 조금 압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압니다. 무직한 어떠한 버전으로 가실지. 저는 약간 그러면 그 성악 버전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감사합니다. 진짜. 야 그리고 이제 시원 씨. 네. 머리가 굉장히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 오렌지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큼한 버전 가능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게 어려워. 다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어폰을 꽂으니까 바로 귀로 네. 이제 그렇죠, 멤버들의 그렇죠. 목소리가 들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어, 왜 힘들어요? 아, 전 지금 너무 좋은데.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5, 6, 5, 6, 7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화동씨 예. 박수 안 치시네요 아, 네, 예, 자 가본 예. 축하했습니다 5, 6, 7, 8 네가 너무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자만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오케이 아, 초반에 약간 그 악동 버전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레이븐 씨 크게 웃으시네요 한번 오, 가보도록 오, 할게요 5, 6, 7, 8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어떡하냐 어떻게 좋습니다 고마워요 아 여기 그 멤버분들이 한숨까지 쉬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 귀여웠어요 아 근데 진짜 귀여워. 다들 뭐 하면 어마어마하게 귀엽네요 이거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탤런트 스테이지 클리어 예 야,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스의 쉽게 쓰여진 노래. 오. 원어스의 쉽게 쓰여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얼굴 맛집 무대 천재 원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네. HHAS 님께서 룸메를 바꾼다면 각자 어떤 멤버와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숙소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룸메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앉은 대로 네. 형들 세 명이랑 동생들 세 명 같은 방 쓰고 있습니다. 아, 셋 셋.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혹시 정해졌을 때 그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나이 순으로 아 나이 순으로 조금 더 취미가 맞거나 좀 이런 걸로 하는 거 형들은 좀 게임을 좋아하고 저희는 야식을 좀 또 먹고 맞아. 야식파와 네. 게임파 그러면 지금도 지금에 완전 거의 만족하는 상태겠네요 네 만족합니다 바꾼 다음에 불편한 뭐, 사실은 별로 요 없구나. 사람 한번 데리고 오고 싶다 혹은 내가 이쪽 방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매우 만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키가텔 두 번째 스테이지 글로벌 센서 스테이지. 지금부터 우리 노래 가사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기로 바꿔서 읽어줄 건데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발음을 해주실 겁니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정답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치고 본인의 이름 외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답만 말했을 때는 그 답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스페인 분이 발음해 주셨습니다. 네, 시미안 에울타 엘리에오 부시에요. 서. 서. 원어스 부셔. 어떤 부분이죠? 부시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원어스에 부셔요? 네. 오 진짜? 혹시 내 심장을 때려부셨나요? 거의 뭐 역대급으로 네. 가장 빨랐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내 심장을 때려부셔였습니다 내 심장을 때려부셔 마지막에 부시로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빨랐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미안 에울타 엘리에오 부시에요 아 때려 부셔 때려 부셔 한번 그렇게 만든 거야 대박이다 또 빨랐는데 또 그렇게 들린다 이제 아니까 들려 와, 알고 들으면 더 들리는 맞아요. 그 맞아요. 매직이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번엔 프랑스어입니다 문제 있어요 눈은 좋아 와 이거 굉장히 짧지만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 시온 네 마음 선배님의 딩가 딩가 이거로 왜 이래? 너는 개 좋아. 이거로 너는 개 좋아.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빠른 거 처음이에요. 우와. 일단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눈은 좋아. 맞네. 아, 너는 개 좋아. 개가 대신 제가 되는 거야. 개 좋아. 아니 보통 이렇게 그 다른 가수분의 노래를 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혼란에 빠져야 정상인데 왜 안 빠지는 거죠? 형이 약간 찐 무무. 네, 찐 무무여가지고.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되는데 나 맞춰야 되는데. 예비 문제들 있나요?
없어요. 이게 와, 다 맞춘 건가? 당황하셨어. 아, 다음 것도 빨리 맞추면 안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입니다. 예. 네. 네. 문제였어요. 어때요, 비올가 제살론 하주세요. 주세요. 맞으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주세요. 레이븐. 네. 원어스. 네. 윙윙윙윙. 웬일이야. 진짜 맞아요? 와. 진짜로? 땡. 아~ 역시 우리 마티 형. 아, 다행이다. 아우. 아, 바로 안 맞췄어. 드디어 틀렸다. 아, 너무 다행이다. 뭐지? 주세요 같은데. 사랑해 주세요. 이거잖아. 사랑해 주세요. 요거를 이제 많이들 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비올까지 살론 하주세요. 어?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런 거죠. 같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 거.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아, 이거 힌트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네. 아니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사랑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한 번만. 네. 어때요? 이비올까지 살론 하주세요. 나 어떤 집에 올까나 사랑을 주세요. 큰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아닙니다. 어? 예.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부분을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 이제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오케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나 멜로디가 기억나는데? 어때요? 이비올까지 살론 하주세요. 이거 알고 들으면 다 들린단 말이죠. 사랑해 주세요. 넌 왜 사랑해 주세요밖에 안 들리지? 멜로디 그 맞으면 인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멜로디 누구였어요? 서호 형이. 서호 씨. 네? 멜로디 어떻게 됐었죠? 거기 뒷부분밖에 기억. 뒷부분이 어떻게 됐었죠? 나나나나나나. 그 부분에 그 사랑을 주세요 그 부분. 네. 사랑하겠어입니다. 사랑하겠어? 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때요? 이비올까지 살론 하주세요. 사랑하겠어. 어떤 사랑하겠어. 집요하게 사랑하겠어? 집요하게 사랑하겠어. 어, 이런 느낌이야. 집요한 이렇게 들렸어. 집요. 이 모든 게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건이. 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까지입니다. 완벽했어요. 예,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까지만 있는 거구나.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알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때요? 이별까지 살론 하주세요. 아, 이별까지가 들린다. 이제 들리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이 서우 씨, 네. 그리고 시온 씨, 네. 건희 씨 1.1점에서 성공입니다. 여러분 스테이지 클리어. 저번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네. 전까지 저희가 네. 스피커를 끄고 있어서 박수 소리 안 들리는데 이게 설마 우리가 방송 녹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박수 넣어주시는 줄 넣어주시는 거네. 아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네. 박수 소리 이제 오 들리네. 그 끄고 계셨구나.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자. 예, 네, 가자. 원어스의 가자 듣고 올게요. 가자. 원어스의 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Oh, 원어스 앞으로 온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킴 HY님께서 동주 오빠 요즘 가위바위보에서 많이 져서 어머니께서도 가위바위보 연습하라고 하신 걸로 아는데 가위바위보 실력 늘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동주 오빠가 이제 시온 씨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십니까? 아, 요즘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자 그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어! 탈출! 바로 탈출하셨는데 그동안 그럼 요즘 못했다고 했는데 네, 멤버들이랑 네. 뭐
내기라든가 뭐 걸리는 게 많았던 거예요? 저희끼리 사실 내기를 좀 많이 해요. 만약에 다 같이 뭔가를 먹었으면 먹는 걸 뒷정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저희가 연습하다가 목마르면은 네. 갈갈보여서 진 사람이 사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아 하거든요. 음료 사오기 네. 네. 예. 그거에서 이제 시온 씨가 제일 많이 걸렸던 네, 네. 최근에는 아 그러면 지금 한번 누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는 아. 레이븐 형 가위바위보 잘하보다 운이 좋은 게 네. 은근 환웅이 안 걸리죠. 아, 환웅이 형 잘 안 걸려. 이 환웅하고 영조 형이 오, 네.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청소할 때. 아. 그러면 지금 한번 환웅 씨랑 그 손 네. 들어주세요. 환웅 씨랑 시온 씨랑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오. 바로 환웅 씨가 이겨버리고 그리고 레이븐 씨 손 들어주세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이겼어. 왠지 알아요? 걸린 게 없었습니다. 맞아. 아~ 사실 뭐 걸렸어요, 네. 만약 이 두 분이 지더라도 예, 건 게 없기 때문에 아~ 졌다. 아, 제대로 안 했네, 영재 형. 아 실력 아니, 발휘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겸손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씻는 순서 이런 거 그 이제 화장실이 네. 아 맞아요. 여섯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좀 배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좀 피곤한 멤버들이 있으면 먼저 좀 씻게 해주고 다음 날에 어떤 멤버들이 좀 일찍 나간다면 아, 그 네. 친구들 먼저 이렇게 씻게 좀 서로 서로 좀 배려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배려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가 틀 세 번째 스테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와우. 스테이지 케미 스테이지. 와우. 와우. 원어스의 케미스트리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임의로 두 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앉으신 대로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레이븐 서우 이도가 한 팀 그리고 건희 환웅 시온이 한 팀인 건데 네. 혹시 팀명 정하셨나요?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한 단어씩 말해볼까요? 그래. 세 글자씩인 딱, 건가요? 그냥 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오케이 글자, 그러면 제 오른쪽 팀은 레이서. 레이서 팀. 네. 그리고 이쪽 팀은 저는 괜찮으면 제가 임의로 정해 볼게요. 저희의 저희 팀에 네. 팀워크가 굉장한 분위기 네. 메이커가 있어요. 이 친구의 분위 그 기분에 따라 팀의 능력이 자주 됩니다. 건이요? 그래서 아니겠죠, 설마. 네,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은 시온짱 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온이가 기분이 좋으면 네. 되게 잘해요, 뭐든. 시온짱 팀. 네. 자, 그러면 시온짱 그리고 레이서 팀 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멤버들끼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한 시간 60초 드립니다. 와우. 60초 안에 상대 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레이븐 씨. 네. 반대편이 네. 만약에 이제 반대편이 졌을 때 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좀 귀엽게 가자면 오늘 좀 늦게 씻는 걸로. 너무 귀엽다. 그거는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면 시온 씨는 벌칙으로 이제 반대팀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단인 거 보니까 한계가 아니야.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거. 저희 이제 아까 형들이 살짝 애교를 했는데 네. 아까 애교라는 말도 안 되도록 이제 하이톤으로 혀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이게 바로 누가 봐도 애교다라는 애교를 좀 해보면 진짜 형들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아 진짜 벌칙이네요. 네. 그걸 벌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벌칙이에요. 세다. 자, 정답 말씀하실 때 팀명을 외쳐주시고요. 다시 네. 한번 알려드리지만 제한 시간 60초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는 레이븐 씨 손 들어주시고 환웅 씨 손 내려주시고 시온 씨 손 들어주시고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걸릴 수 있다. 이런 거에서는 또 레이븐 씨가 이기네요. 네. 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 먼저. 뭐 상관없어요. 저희 뭐 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레이븐 서우 이도 팀이 먼저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서 팀이라고 레이서라고 외치셔야 되는 네. 겁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시원짱이라고 외쳐요. 우리는 시원짱. 시원짱. 자, 초식해 주세요. 건이가 생각하는 원어스의 인싸는 레이서. 건이. 건이. 환웅이가 학생이라면 짝꿍이 되고 싶은 멤버는 레이서 서호. 시온이 오늘 TMI는 레이서 빈혈을 꽂았다. 빈혈을 꽂았다. 빈혈을 꽂았다. 와. 땡입니다.
원희가 오늘 점심 때 먹은 메뉴는? 어? 뭐 먹었어? 나 뭐? 이제 뭐 먹었지? 너 따로 먹었구나. 어, 진짜. 레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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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 환웅이가 자주 검색하는 것은? 레이서. 네. 환웅. 아, 저건 거짓말 안 맞긴 한데. 어, 뭐야? 다 틀려 지금. 뭐야, 지금 좀 섭섭해. 학창 시절 시온이가 가장 잘 받았던 점수는? 야, 레이서. 야, 없잖아. 레이서. 100점. 100점. 와. 왜 100점 못 맞았어? 야, 마지막 맞아. 100점 따위 뭐 모두 다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셨고 받아쓰기라도 자, 그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게임에서 세 사람이 같은 팀이란 걸 알았을 때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였을 것 같아요? 세 단어임 아니 세 글자입니다. 그것도 예, 정답입니다. 이겼다. 예. 그래서 이제 레이서 팀 빵점 맞으셨고요. 야, 근데 왜 다 이 사람들이 대답해? 난 대답 하나도 못했어. 어, 그러게 이도 씨는 지금 정답을 한 번도 못외쳤습니다. 빨리 해야지. 심지어 이겼다 아니, 하나 맞췄어요. 그런데 네. 빠르게 맞추보다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해. 이 사람들. 맞아요. 다 틀렸잖아. 안타깝네요. 아쉽다. 아쉬운 거 맞죠. 조금 섭섭하네요. 섭섭해? 네. 일단 그 거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즘 환웅이가 자주 검색하는 것은 이게 맞긴 하다고 했었는데 환웅 씨 뭐였죠? 정말 아쉽지만 환웅보다는 원어스를 많이 검색하고 있어요. 아, 저건 거짓말이야. 네, 원어스를 검색하고 있어요. 저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건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인가?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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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슷비슷하긴 한데 옛날에 비해서 원어스를 더 많이 검색합니다. 아, 요즘은 조금 더 원어스가 많아진 걸로. 예. 예. 원래는 환웅이 맞긴 한데 요즘에 그리고, 팀이 더 궁금해서.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시온이의 오늘 TMI는 비녀 관련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예? 비녀를 떨어뜨렸다 아니야? 그러면 무대에서? 아 맞아요. 아 누워요. 누워. 빨리 말했어야지 바보야. 야 이도 씨가 지금 그 흥분하셔가지고 자켓을 집어 던지고 안에 그 베스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 아,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임폴턴트였는데요. 임폴턴트요? 네. 중요하다고요? 네, 무대. 네. 아 다 그냥 내가 대답을 할 거예요. 이렇고 이제 점심 때 건희 씨 뭐 드셨어요? 빵은 맞긴 한데 네. 또띠아 피자와 아메리카노를 와,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니 피자나 아니, 커피만 나왔어도 인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 아쉽다. 네, 제 기준이 아니어가지고 빵은 거의 뭐 식사 밥 수준이라고 생각할 그러네. 수 있을까봐 예.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환웅이 학생이라면 짝꿍이 되고 싶은 멤버는? 시온? 레이븐? 건이 시온이에요. 이도 씨 뭐라고요? 맨 처음에? 시온? 와 이도 혼자 했어요. 팀을 이도 혼자 했어요. 네. 이도 씨가 만약에 먼저 얘기했다면 네. 정답 확률이 많이 높아졌겠네요. 네. 진작 좀 그렇게 하지. 팩트 체크, 블랙 체크. 너는 집 가는 거야? 야 서우 씨. 네? 서우 씨 뭐 그 뭐 당연히 100점 정도는 다 맞아보는 거 아니야 식으로 그 말씀하셨죠. 그 시온이가 가장 잘 받았던 점수는 시온 씨 뭐였죠? 잘 모르겠다.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행 평가 때 만점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그거는 그냥 지필 평가였어요. 뭐 기억이 남지 않았는데 겪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아니 서우 씨 방금 몇 점 맞으셨는지 아세요? 저 빵점 맞으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빵점이 진짜 그 정말로 최고로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진짜 생각보다 빵점을 네. 맞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시온짱 팀 네. 가보도록 할 건데요. 신난 거 봐. 네, 네. 시온 씨 지금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시온 씨가 기분이 좋으면은 이게 네, 다 잘 풀린댔죠. 오케이, 좋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자 그러면 시원짱 팀 차례입니다. 60초 드립니다. 초식이 있어요. 레이븐이 최근 장바구니에 담은 것은? 담은 것은? 시온짱. 네. 신발? 신발! 아 서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시온짱. 네. 게임하는 시간? 네. 알잖아. 야 이게 어렵구나. 요즘 이도가 자 요즘 이도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다 어려워. 시온짱. 네. 몸 커졌다?
몸 좋아졌다. 몸 좋아졌다. 몸 좋아졌다. 와, 이것은 아니죠.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 맞잖아. 아니야. 내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면서. 레이브니 야 레이브니 선생님이라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것 같은 학생은 시원장. 예? 시원장. 예? 이도. 이도.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아, 너네 나를 뭘로 보고 있니? 아니, 아니야. 크다. 서호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한 생각은? 시원장. 네. 더 자고 싶다. 아, 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예. 아. 이도가 가장 많이 연습한 노래는 그거 그 있잖아. 맨날 시원장 아이도. 맞다. 아이도. 와 요거를 근데... 조금만 더 빨리 어, 말씀했으면 맞았어? 아이도. 아, 예. 아이도 정답이었긴 했었는데 꽝 소리가 이미 지나간 아, 후였습니다. 모두 끝나고 마쳤네. 양팀다. 야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빵점이 그렇게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네. 일단 이 질문들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게임에서 세 사람이 같은 팀이란 걸 알았을 때 맨 처음 들었던 순간 그 생각은 뭐였을 것 같아요? 시원장. 네. 망했다? 망했다. 아 요거는 나이순인가. 나이순인가? 아, 너무 자연스럽다. 네. 나이순인가? 나이순이라고? 저 2번은 진짜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2번이요? 2번이 아, 서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설마 얘 내가 준 아이디어야. 거꾸로 흐르는 우리의 시간 이었습니다. 아, 야, 곡 홍보하려고 한 거야. 양심이 없구나. 양심? 아니, 홍보가 한 번 더 되었습니다. 무식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어나자마자 한 생각 더 자고 싶다랑 비슷한 생각이긴 했는데 알람 듣기 싫다? 아, 내 알람이 아니네. 우리가 항상 우리 알람 말고 메뉴님 알람 뛰어나거든. 맞아요. 그래 이도 씨 그 몸 좋아졌나 봐요. 말고 사실 뭐였죠? 운동 좀 많이 했다. 운동을 했다는 거였어. 왜냐면 아, 왜냐면 몸이 커졌 운동 커져, 열심히 했나 봐. 몸이 이게. 커진 거는 살이 찐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좋아할 거면서.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게 됐는데 왜 그래요? 아, 이런 아, 그 숙소 가서 네. 마무리하시고 아, 그러면 네. 이렇게 총 두 팀 다 합해서 빵점 맞으셨습니다. 잘하셨다. 원. 자 그러면 그 가위바위보의 최강자들이죠. 예, 환웅 씨와 레이브 씨. 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아 근데 제가 무조건 영조한테 무조건 레이브한테 무조건 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영조 씨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네네네네. 누구를 뽑을래요? 아 근데 누가 할까요? 서호요. 아 저 삐까삐까요. 제가 고르겠습니다. 네. 또. 이도가 파격적인 또 머리 색깔끼리 붙으면 아 왜 나야? 이도 씨 손 들어주시고 환웅 씨 손 들어주시고 그렇죠. 불과 얼음 네. 불과 얼음이죠 네. 그렇죠 안 내면 진과 가위바위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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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이도 씨가 이겼으니까 원어스 전체 벌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기가 날씨 효과로 이겼네 아 너무 재밌다 대결에서 진 원어스의 벌칙 영상은 방송 후에 촬영해서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키가텔 오늘의 주인공 원어스 케미 스테이지까지 전부 다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재밌었네요. 네. 아 이렇게 그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와우. 일단 레이브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다고 웃고만 가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환웅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도 이렇게 신나게 게임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틈틈이 곡 홍보도 잘 한 것 네. 같아가지고 거꾸로 흐른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 씨가 대표로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 처음이에요.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대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제 첫 정규 앨범으로 지금 컴백을 했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투원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를 저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 힘이 되고 또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두 분.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어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1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